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국내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자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코스닥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죠. 전기차, VR, 갤럭시 노트 7 수혜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일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연고점 경신에 따른 수급 부재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침장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뭐 좋은 모습으로 시작은 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테마 쪽으로는 바이오 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장중에 변동성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침장은 기분 좋게 시작하는 모습 보여줬죠. 뭐 지금이야 지수 변동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제 하락적인 부분들이 선 반영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현재 지수적으로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4포인트, 2046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 36포인트, 36%, 자, 687포인트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투자자 주체별 한번 살펴보죠. 투자자 주체별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개인들만 홀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적인 부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분위기 아침과는 사뭇 약간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지수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특히나 뭐 양시장 코스피 쪽의 변동성이 아까는 마이너스였죠. 플러스로 변동하고 또 코스닥도 현재는 마이너스 변동성이 조금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침보다는 뭐 상승폭 뭐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역시나 개별 재료가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금일도 여러 종목들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도록 해보도록 하십시오.